탱아, 이번에는 펭수 다이어리를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펭수가 귀여운 펭수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 EBS랑 펭수 지음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제목이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라고 적혀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인터넷으로 사전 구매를 해가지고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구매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는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인터넷에서도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귀여운 펭수가 팽하하고 인사하고 있고요. 여기 팽하 적혀있죠. 그리고 여기 작은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은 귀여워. 펭수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팽빠라고 적혀있네요. 여기 일러스트도 귀여운 것 같아요. 일러스트도 귀엽긴 한데 실물보다는 그래도 실물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앞장을 돌아가서요. 한장 열어보면은, 팽아! 저는 펭수라고 합니다. 나이는 10살이고요. EBS 연습생으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펭수에 인사말이 적혀 있어요. 펭수랑 전혀 안 똑같네요. 다 읽진 않을게요. 그리고 펭수에 인사말이 적혀 있고요. 사실 이건 띠지예요. 이 띠지를 벗겨보면은, 이렇게 벗겨보면은, 사실 전 띠지 벗긴 게더 이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하이글로시로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프린팅이 이렇게 입혀져 있어요. 뒷모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격은 17,000원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앞장을 한 장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펭수가 예고 갔다가 발레복 입었잖아요. 그 사진이 들어있고 여기 펭수의 사인도 같이 있네요. 그래서 접고 또 다음 장을 열어볼까요? 귀엽기만 한줄 알았겠지만 강하기까지 한 나란 펭귄 한 명도 빠짐없이 날 좋아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펭수의 프로필이 적혀 있고요. 이름 펭수, 나이 10살.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요 자이언트 펭 TV, 렛츠 구독. 이번 영상에서는 제 채널 말고 자이언트 펭 TV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펭수의 발자취가 적혀 있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유튜버 데뷔했고 2019년 11월 27일 구독자를 100만 돌파했고요. 지금은 2020년 1월인데 거의 구독자가 지금 180만 정도 돼서 200만을 지금 벌써 바라보고 있네요. 펭수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인기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담장을 열어보시면 와, 아우, 자이언트 팽 TV, 와, 아우. 노래 가사가 적혀 있고 펭수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춤추는 모습인 것 같아요. 펭수 춤출 때. 야, 너무 핵인싸춤이야. 완전 귀여워. 그리고 뮤직비디오 장면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목차가 있습니다. 여기 펭수의 부리, 꼬리, 손, 눈, 볼. 이렇게 클로즈업 샷들이 이렇게 있고요. 목차. 그리고 이렇게 연간 계획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아, 이게 세계 펭귄 날이 진짜로 있는 거구나. 그리고 펭수가 도서관 갔다가 그냥 이날 자기 생일로 정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체크가 돼 있고요. 챕터 1. 와우, 자이언트 팽 TV.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펭수의 에피소드 하나하나의 한 장면들을 이렇게 코멘트와 함께 예쁘게 화보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다이어리긴 한데, 아, 여기 뭔가 쓰기 아까울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말이 다이어리지, 구색만 다이어리지, 그냥 화보집이에요, 화보집. 여기 중간중간 펭수가 이렇게 있고요. 완전 귀여워. 반갑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펭수가 빼꼼. 그리고 이때가 아마 나들이 갔을 땐가 그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그렸을 때의 모자고요. 팽모닝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곳곳에 화보지처럼 꾸며놨고요. 되게 구성을 다양하게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뭘까 펭수의 인기에 힘입어가지고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진짜 한장한장 정성스럽게 말이 다이어리지 화보지 화보지 다 보여드리면 안될것 같고 이렇게 건너 건너 건너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펭수의 어록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챕터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마무리 턴. 이렇게 말만 다이어리고 실제로는 펭수의 화보집인 펭수의 다이어리였습니다. 제 채널도 마찬가지만 혹시 펭수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꼭 펭수 구독해 주세요. 이상 펭클럽 오지였습니다.
팽빠.